이제 오늘은 제가 이제 기사 시험 준비하면서 립의 피치의 설계 공식이 어떻게 유도되는지 간단하게 영상 찍어 보았습니다. 일단 립의 피치가 어떤 구조를 가졌는지 안다는 전체 해식을 바로 진행하였고요. 보시는 것처럼 립의 가이지는 전달 능력을 계산해야겠죠. 이때 양쪽 반원이 고려 대상이기 때문에 당연히 원을 합치 어 반원 두 개를 합치면 원이 되니까 전달 능력을 계산할 때 a 값은 4분의 파이 d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고려해야 될게 판재의 가이지는 인장 응력, 그러니까 이제 텐사일 포스를 계산해야 되겠죠. 여기서는 이제 붉은색, 빨간색 부분이겠죠. 이때 이제 조심해야 될 점은 면적을 구해야 되는데, 면적을 구할 때 피치 값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 이제 피치를 처음에 저도 이제 실수를 했는데 빨간색 직사각형의 윗면을 바로 계산해 버렸거든요. 그렇게 되면 리벳의 직경이 고려되지 않겠죠. 이 점만 주의하시고 식을 이제 전달응력과 인장력 같다고 놓고 P 값만 좌변에 놓고 나머지 값들은 나머지 항들은 우변에 놓으면 리벳 피치 설계 공식이 깔끔하게 유도가 됩니다.